말리다 할머니와 마트는 사원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할머니 젖을 사촌형이 빼앗을까봐 얻는 우유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은 할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자녀들과 함께 사원에 있는 테이블 위에 앉아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틴은 사촌형과 함께 삼촌의 등을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사촌형보다는 마틴을 싫어하는지 금세 거부 반응을 하면서 말리다 할머니에게 항의를 합니다. 할머니, 마틴이 저를 괴롭히네요. 마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저의 머리 쪽에 앉으려고 하는지 화가 나네요. 말리다 할머니는 눈만 꿈벅일 뿐 삼촌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따라 배고픔이 더 많이 밀려오네. 그렇지, 아우야? 말리다 할머니는 눈에 힘을 주고 카메라맨님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아마도 마틴을 자신에게 처음 보내줬을 때 마틴과 말리다 할머니 그리고 주변 이웃 원숭이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때를 회상하면서 카메라맨님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나 좀 그루밍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말리다 할머니가 여동생에게 그루밍을 해주고 있는데 여동생의 딸이 와서 할머니의 시간을 방해하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할머니 하는 거 안 보이니? 그리고 너는 아직 그루밍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니? 저리 가라, 신경 싸납다. 말리다 할머니는 피곤한지 사원 테이블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는가 싶더니 금세 눈을 뜨고 마틴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마틴이 큰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으로부터 그루밍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여동생의 딸이 옆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리다 할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할머니가 너의 엄마로부터 그루밍을 받고 있는 것이 안 보이니?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 안 돼. 알았니?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엄마한테 그루밍 해달라고 여기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그루밍을 받고 난 후 긴장이 풀렸던 것인지 마틴 옆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틴은 배가 많이 고픈지 테이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핥고 있습니다.
아우야, 그루밍 해줘서 고맙다. 그래, 언니, 좋았어. 다음에 또 해줄게. 이라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리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자녀들, 마틴이 오랫동안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먹을 것을 충족하지 못해 기다리다 치진 표정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이들은 언제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